12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7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수출이 1년 전보다 8.7% 증가한 게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AI 관련 전방산업 수요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가운데 역설적으로 내수 부진도 경상수지 흑자에 영향을 줬습니다. 6월 수입은 1년 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수입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 흑자가 늘며 전체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낸 겁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77억 달러, 한국은행 전망치를 100억 달러나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흑자 규모가 다소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에 대한 비중과 의존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도 축소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수요를 이끌어온 인공지능 투자 둔화 가능성과 중동 분쟁도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줄 변수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